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도 다양하게 화면에 보이고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넣고 다시 그 내용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소위 강의 장치, 강의 녹화 장치, 강의 전송 장치, 강의 방송 기능을 한 가지로 집어넣는 새로운 e-스튜디오 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로 하던 e-스튜디오에 이제는 전문적인 카메라를 연결해서 강의실 안에서 강의를 녹화해서 그 강의가 강의실 안에서 보는 사람처럼 강의실 밖에서도 강의를 알아듣고 똑같은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식, 라이브로 강의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의 혁신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크로마키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스마트 합성 기술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소위 강의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MIT의 강의도 또 이런 그 세미나실에서 있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분도 이런 강의들이 다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을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강의를 만드는 장치는 수천만 원에서 지금 렉처 캡처라고 하는 15,000불 장치에 이르기까지 또 카메라 트래킹에 몇만 불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화질의 방송이 만들어지지 못해왔다. 이제 다림에 의해서 전 세계 최초로 새로운 방식의 3D 믹싱 방식을 통해서 특허를 월드와이드 쟁취해서 이제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편리한 방식으로 이것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실 안에서 발표자가 잘 보이지 않는 여기 이런 공간에 발표자가 있을 때에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발표자를 보지 않고 앞에만 쳐다보며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화면도 발표자의 얼굴도 실제로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터를 대형으로 했을 때 이 화면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생각한 것은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요인, 즉 발표자가 커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과 또 발표자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이는 장면들에 대한 두 개의 소위 관심 포인트에 대한 스위칭을 발표자의 제스처나 발표자의 이야기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자가 만약 여러분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화면을 보게 되고 또 발표자가 앞을 보고 설명을 하게 되면 큰 화면으로 화면을 보게 되는 내용의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기술, 이 스튜디오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의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교실 밖에서도 보아도 또 수업이 끝난 후에 강의가 끝난 후에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그 내용을 현장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2015년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는 이 나라에까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커다란 의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강의실의 프리젠터와 프리젠팅 자료를 보는 화면, 즉 프로젝터 스크린과 강사 혹은 칠판을 함께 스마트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저희는 이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강의실에서 강사와 또 그 강사의 화면, 프로젝트 스크린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강사의 제스처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면서 보아왔습니다. 그 판단 역시 때로는 강사는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사의 얼굴이 커지고 거기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때로는 프로젝터 스크린을 지향하고 있어서 온 몸의 동작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이런 강의실 안에 강사가 움직이는 것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트래킹을 함과 동시에 그래서 강사를 항상 제가 있는 이런 위치와 같은 곳에 배치를 하고 그 화면에 강사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자료를 함께 인텔리전트하게 보임으로써 강의 내용을 어디서 봐도 강사를 쳐다보는 눈과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눈이 강사에서 혹은 강의 렉처 캡처를 하시는 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스마트 렉처 캡처, 스마트 렉처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화면처럼 내용은 즉석에서 녹화도 되고 화면에도 보여지고 또 그것이 전 세계로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기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아무런 작동 방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쓰듯이 이렇게 마우스 하나에서 휠을 돌리면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고 또 이 방식에서 쓰고 있는 이 모니터 스크린을 뒤로 앞으로를 버튼만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좌로 우로로 컨텐츠를 바꾸고 위아래를 돌려서 장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장치의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움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직접 하실 수 있다. 선생님이 앞에서 안 하셔도 뒤에서 앞장면에 이런 화면을 보면서 강의하는 소위 뒤집힌 강의, 제가 주장하고 있는 플립트 티칭 방식을 써서 함으로써 전 세계가 똑같은 강의를 다른 교실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편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강의실에 선생님이 움직여도 선생님을 강의자 포지션에 지금처럼 보이게 되고 거기에 화면에 방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치는 때로는 칠판을 쓸 때는 칠판을 정확히 잡아오는 PTG 카메라와 강사가 움직일 때의 트래킹 카메라를 연동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아주 어떤 학생들이 봐도 강의실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러한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직접 강의실 파워포인트가 아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를 큰 화면에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시원하게 강사의 제스처와 얼굴과 표정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은 이 스튜디오 방송국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프로젝터에 보이면서 동시에 다른 교실에 보일 수 있고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동시에 지원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강의 장치다. 강의가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볼 수 있는 영원한 강의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시스템은 스마트 강의 장치이면서 녹화 장치이면서 또 새로운 스마트한 세상에 프레젠테이션하는 프레젠테이션 장치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프레젠테이션을 달리하게 되고 교실의 발표 문화를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을 양방향으로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 원격지로 보내게 되고 동시에 방송을 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이다. 이 스튜디오 방송국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이런 방식을 써서 이렇게 과거에 어두운 공간에서 선생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잘 보이지 않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이것을 대형 화면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식으로 선생님이 크기도 작기도 하면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랴 혹은 프로젝터 스크린을 볼랴 하지 않고 화면에 나오는 장면만 보면 편안하게 극장에서 강의를 듣듯이 만들어지고 이 거리가 먼 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혹은 학교 생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만약 우리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질문과 대답을 하는 화상회의 혹은 텔레프리젠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한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행아웃을 통해서 다른 교실로 스카이프를 통해 다른 교실로 가게 되면 9개의 다른 교실과 연결이 돼서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8교실, 9교실이 한 스크린에 같이 보여지면서 선생님의 발표자의 모습이 자동으로 커지면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원격 수업, 스마트 소위 협력 수업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교실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강의 그대로가 보여지게 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원격 회의 시스템이다 혹은 텔레프리젠 시스템이다 많은 방식이 시스코나 혹은 폴리컴이나 소니 등에 의해서 발명이 되어 왔지만 그 강의 시스템을 써서 정말 강의를 해서 한국 서울대와 동경대가 같이 하거나
미국 MIT와 한국의 강의를 함께 콜라보러티브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됐다고 하지만 그 강의 내용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강의로 현장에서 듣는 강의가 마치 발표자가 현장에 와서 강의하듯이 여러분 앞에서 하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야흐로 원격 수업 시대가 이제 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100명, 200명의 교실이 여러 군데 있지 않는 다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만약 강의를 듣는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소의 시간 지연이 몇 초 있지만은 그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다. 한 번 한 강의는 유튜브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간에 와서 듣지 않아도 정시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10분 늦게 와서 들어도 혹은 하루 이틀 수년이 지나도 그 강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웨비나라는 걸 통해서 세미나를 웹에서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유명한 프로그램 커넥트 프로다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거기에 나오는 강의는 슬라이드 쉐어처럼 여러분의 스크린을 같이 보면서 오디오를 듣는 방식이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이머시브하게 강사가 커지고 화면이 작아지고 혹은 때로는 그 화면만 크게 돼서 거기에 포인터가 움직이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명의 USB 카메라가 참여하는 웹엑스 안에 그 도큐먼트 쉐어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튜디오에 이러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서서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교실 안에서 하는 시대만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전 세계 어디나 여러분이 강의를 하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강의는 교실 밖으로도 세미나실 밖으로도 호텔 밖으로도 만들어지는 강의가 되고 그렇게 한 강의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이 지구촌 역사에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하는 강의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 이번 전자전을 통해서 선을 보이고 거기에 와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